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다니엘서를 공부하시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부분,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예언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오늘은 그 역사적인 부분에서 마지막 장이 되는 다니엘서 6장. 사자굴에서 천사의 굴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시간 다니엘서 5장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그 놀라운 사건, 벽에 나타난 그큰 글씨,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벨사살 임금이 귀인 1,000명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들로 술을 부어 마시고 있을 때에 벽에 나타났던 그 글씨를 해석함과 동시에 유브라데 강물을 말려오고 동쪽에서부터 다리오 인공과 고레스 왕이 진군에 들어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벨론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새벽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에 그날 밤에 갈대어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같이 연합군으로 들어왔습니다만은 다리오가 선임자였기 때문에 다리오는 이 바벨론을 합병하고 이 거대한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120개의 도로 나누어서 지방 방백들에게, 120명의 방백들에게 도 하나씩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지방 총독들 위에 3명의 총리들을 두었는데 다니엘서 6장 1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여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는 표현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세 사람 중에 으뜸이란 첫 번째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벌써 80이 훨씬 넘은 나이였지만 그는 건강법칙을 잘 준수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선 사람으로서 80이 훨씬 넘었지만 그는 숨소리 하나 거칠지 않았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리는 쉬지 않았습니다. 바른 자세, 바른 호흡, 항상 바른 태도, 바르게 말하는 이 다니엘은 80이 넘어서도 다리오 임금의 첫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는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을 선택한 그 이유는 바벨론을 정복해서 그도 외국인이었고 또 다니엘도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 외국인을 선택하는 것은 더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것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유브라데 강물을 말려오고 이 바벨론의 진격에 들어왔을 때에 다리오 임금과 고레스 임금 이두 사람 앞에 나타난 그 멋있게 생긴 신선같이 생긴 이 노신사는 고레스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이름이 150년 전, 태어나기 150년 전에 여기 우리나라의 이사야 선자가 이름을 기록해놨다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를 글을 펼칠 때에 그들의 마음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80이 넘어서도 이렇게 당당한 멋있는 이 사람을 그 중에 하나를 세운 것, 그 중에 첫째를 세운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그가 다른 모든 것보다도 그의 판단력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하는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민첩하다고 위로했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가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정말 일인지야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다리오를 따라온 그 나라 사람들, 그 나라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는 그가 충성되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왕을 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비록 다리오를 따라온 그 나라의 본국의 신하들이 그를 볼지라도 흠잡을 데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데 다니엘은 정말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랬고 또 한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왔던 다니엘이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 그가 하는 일을 가지고 꼬투리 잡을 일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 발견했습니다. 6장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에 완벽하게 철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계명의 율법에 정확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도 아는가? 이방인 관리들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관리들의 믿음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다니엘을 고소할 부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 되겠다. 그들은 한 가지 깨달았는데 6장 6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 다리오 왕이여 만세술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감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여기 모든 총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가운데 포함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와서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저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주는 법령을 세우기로 우리들이 합의했습니다. 이때 다리오에겐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120개의 도들로 이 나라를 나눠놨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지역의 도백 혹은 총독들은 그 지역에서는 왕과 같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한 도가 힘을 갖게 되고 커지게 된다면 반역을 일으킬 때에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120개의 도의 총독들이 모여서 법관들이 모여서 그리고 지사들이 모여서 총리들이 모여서 이런 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법령이었기 때문에 다리오는 그들의 속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옳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서명을 해줬습니다. 그가 서명할 때에 그 관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한 번 법이 정해지면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장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은 메대와 페르시아 나라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곰으로 묘사했습니다. 곰은 아주 지혜가 높은 IQ가 높은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곰을 사육했었는데 제가 다니엘서 7장 메대와 바사를 페르시아를 여기에 곰으로 표상했다고 했을 때에 미국에서 이 소리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들으시더니 그 말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곰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동물들 가운데 IQ가 가장 높은 동물인데 이 곰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때로는 직립보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해두면 그것을 들어서 창고에 쌓는 일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말씀하시기를 곰이 보는 데서 아이를 자장자장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되는가 하면 이 곰이 엄마들이 아이를 집에다 놔두고 일하러 나가면 곰이 아이를 흔들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들어와서 애가 배고플 때에
이 어린아이가 울면 어머니들이 자장자장하며 재우는데 곰이 애가 울 때에 아이들을 자장자장하면서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 좋은 곰이지만 이 곰은 어떤가 하면은 이 북쪽에서는 앞으로 나가기만 하고 뒤로 물러서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곰이 창밭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곰을 사냥할 때는 곰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그럼 이 곰은 그 창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창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앞으로 빼내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밀어넣어서 뒤로 빼낸다고 합니다. 앞으로만 전진하는 삶을 가리켜 곰이 창밭을 산다 그랬는데 메대와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 한번 법을 정해놓으면 이것이 나쁜 법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마치 곰 같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자기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기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이 신하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다니엘이 그들은 기도하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6장 10절에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니엘은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다 발견되면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된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자기의 신앙생활을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생활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주목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주목해 볼 때에 그들을 실망시킬까 염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코 다니엘은 미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의 생활이었습니다. 아무리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 할지라도 그가 하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는 항상 기도드리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드리는 그 자리는 어쩌면 거기에 무릎 자국이라 인하여 파여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엘렌지 화이트 여사의 남편 되시는 제임스 화이트 목사님은 20대의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영감적인 설교란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 영감의 비결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할 때에 제임스 화이트 목사님께서는 조용히 그 사람을 이끌고 집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곳 한 곳에 그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는 잔디가 파이고 맨 땅이 우묵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자리 여기에 땅이 패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자리를 정해두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고향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 사무실에 중동에서 한 선교사 한 분이 방문하셨는데 제게 좋은 선물을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카펫인데 이 카펫을 이슬람 교도들은 카펫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 드릴 때 사용하는 방석입니다. 저는 목회 초년병 때 아내가 결혼하면서 가지고 온 방석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기도할 장소와 도심지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곳이 없어서 방 한 곳에 그 방석을 하나 구별해 놓고 기도를 드릴 때는 그 위에 엎드려서 기도 드렸던 것처럼 이슬람 교도들은 어디를 여행하든지 이런 카펫을 들고 다닙니다. 이런 카펫을 들고 다니면서 하루에 다섯 번씩 어디서든지 이것을 펼쳐놓는 그 장소와 그들의 기도의 장소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혼자 사무실에서 기도드릴 때에 이 카펫을 펼쳐놓고 이 위에 엎드려서 혹은 무릎 꿇고 기도드리고 이 카펫이 길기 때문에 저희 방에 손님이 와서 같이 기도드릴 일이 있으면 서로 마주보면서 한쪽씩 앉아서 함께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장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는 어쩌면 역대하에 나오는 기도를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할 때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왕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그쪽을 향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그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기도드렸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시편 55편 17절에서 그가 어떻게 기도드렸는지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이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임금은 기도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바빠서 기도드릴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120개의 도를 다스리는 총리들 가운데에 으뜸과 수석총리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다윗 나라를 다스린 왕 그들보다 더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 하루 세 번씩 기도드리는 것이 그들의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드리는데 그의 기도의 내용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기도드리는 게 발견되면 죽인다고 하는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입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그럼 이때가 언제지요?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기원전 539년은 다리오가 통치를 시작한 즉위년입니다. 첫 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기원전 538년입니다. 기원전 538년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마음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이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기원전 605년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붙잡혀 온 지 67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마친다면 몇 년 남았는가?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그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9장 3절 이후에 보면은 그는 재를 무릅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사자굴 사건에 나오는 그 기도였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기도를 드렸을까요? 에스겔서 36장 36절과 37절에는 이런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 3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아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했지만 우리 하나님께 다시 일으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36장 33절에 말씀하시고 37절에는 이런 조건을 다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37절에 보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 약속을 그냥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대상인 그 백성들이 하나님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 선자는 이제 67년이 다 지나가고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돌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이제 기억하면서 주위를 돌아다 봤더니 아무도 이 일을 생각하고 기도드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라도 기도드려야겠다. 그가 기도하기로 결심했을 때에,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특별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려고 했을 때에 왕의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이제 그가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사람들이 와서 그를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을 줄 알고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약 한 목숨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해방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만 있다면 이 한 목숨 던져도 아까울 것 없다. 그는 목숨 내걸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약속을 주장했습니다. 에스겔 36장 35절 36절 거기다 손가락을 짚어놓고 기도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구합니다. 이루어주시옵소서. 바로 그때에 이 나라의 관리들은 기뻤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니엘을 물리치고 한 사람씩 위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곧장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현장 보존을 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도장을 찍지 않으셨습니까? 이 나라의 법이 무엇입니까? 한번 정하면 변개치 않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 다리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신하들의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괘씸하기도 하고 그들을 처벌하고도 싶지만 그는 이미 조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절 보시면은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 사자굴 위에 문을 열고 이 굶주린 사자들을 향해서 다니엘 선자를 던져줬습니다. 다니엘 선자는 그 위에 떨어졌습니다. 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 날 굶었는데 좋은 먹이가 하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다니엘의 몸을 반겼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리오 임금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6장 16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진 못했지만 다니엘을 만났을 때에 다니엘서 3장에 일어났던 풀무불 사건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까지 들어가서 당신의 충성스러운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쩌면 그는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다니엘 느부갓네살 임금의 신상에 대한 꿈내기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비록 그는 왕이었지만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살기 등등한 다른 신하들은 와서 왕이시여 여기에 이 돌을 굴러다가 사자굴의 문을 막으십시오. 그리고 여기다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도장을 찍는지 아십니까? 여기 사자굴에다가 돌을 갖다가 막고, 옛날 우리가 떡을 할 때에, 뭐 젊은 분들은 그런 기억이 없으시겠습니다만은 이 떡을 할 때에 시루에다 놓고 찌는데 그 시루를 주위를 그 떡 반죽으로다가 둘레를 돌아가면서 시루를 봉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사자굴과 바위, 여길 덮은 막은 그 바위 사이를 진흙으로 다 메꾸고 여기다 왕의 도장을 찍게 하고 또 신하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왕이 몰래 와서 다니엘을 구해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날 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가 밤새도록 금식했습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잠을 자지 못하고 그냥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때에 천사들이 미리 내려왔습니다. 이제 사자들은 뛰어올라왔습니다. 뛰어올랐지만 덥석 그를 문 것이 아니라 사자들이 뛰어올라서 다니엘이 사자굴 바닥에 떨어질 때에 사자들이 같이 떨어지면서 충격을 완화했습니다. 다니엘은 뼈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사자들도 뛰어왔다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자들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자의 그 따뜻한 사자 담요를 깔고 푹신푹신한 사자털이 푹신푹신한 그 담요, 바깥은 추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자들 틈에 따뜻하고 안전한 밤, 누가 감히 사자굴을 기웃거릴 수나 있겠습니까? 이제 원수들도 다니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날 그는 어쩌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이후로 가장 아늑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밤을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다리오 임금은 밤새도록 잠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먹지 못하고 노심초사하면서 모든 악기 소리들 다 그치게 했습니다. 그 이튿날 왕은 새벽 일찍이 사자굴로 갔습니다. 19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다니엘은 이미 죽었으리라고 생각했겠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무 소리도 안 들렸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림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때 그 주위에 있는 신하들은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안 먹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났을까요? 24절에 보시면 왕이 말하되,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딱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좋은 먹이들이 올 때 사자들은 껑충 뛰어올라서 공중에서 이 신하들을 깨물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리고 뼈들까지 부러뜨렸습니다. 여기 얼마나 놀랍습니까? 23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그렇게 하면 세세토록 고난을 당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그 막강한 권력 둘째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계시록 13장 15절 며칠이 다 죽이라,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작은 이 두 번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경배하라, 경배하자면 며칠이 다 죽인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계시록 14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런 때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에 구원받은 일이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드리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인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굳센 믿음을 가진 그 다니엘을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은 만세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든든하게 내리고 그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이고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마침내 다리오 임금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의 조서의 내용은 다니엘서 6장 26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제가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다윗의 시편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 누가 썼습니까? 이방인 임금 다리오가 이 모든 사실을 목격하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위협이 와도 핍박이 와도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안에 굳게 서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를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성경에는 고레스 당시에 다니엘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기록은 없지만 다니엘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가 다리오 왕의 시대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간증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충성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충성하고 그때 승리하려면 지금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연습하시고 그대로 하시면은 오늘의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나의 품성이 되고 나의 습관이 되어서 위협이 다가올 때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한마디로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오직 주님께만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그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서 충성된 자세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실 때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귀가에 천둥처럼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